원래는 우리가 자 디젤차가 다 단종을 되면서 전기차를 하기로 했었거든요. 전기차 사기 안 뽑고 뭘로 되냐면은 가스차로 바뀐 거예요. 뜬금없이 갑자기 순식간에 계획도 없었던 얘기예요. 그러면서 지금 디젤차들이 또 여기서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건 몇 분을 드릴 것 같아? 100명 드릴까? 100명 100만원 상당 곱하기 100 해봐. 1억 1억을 쏩니다 여러분. 오세요 디젤 테러보러. 엔진오일 언제 가셨어요 혹시? 간 지 얼마 안 됐어요. 얼마 안 됐어요? 여기 엔진오일 네. 체크 다 해놨거든요. 네. 저 위에다가 네네. 정리하시고 다른 거 하시는 거예요? 예. 이거 서류죠? 예. 서류. 사장님이 그때 차 제 기억으로 22년도 여름쯤? 이때죠. 아 검사는 받으셨어요 혹시? 검사는 아마 꼬박꼬박 네. 받아서 될 때 다 된 거죠 검사는? 네. 22년도 그때쯤 하시고 한 6-7개월 정도 있다가 23년도 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초에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. 용달넘버가 영업연도 개편을 하는데 뭐 없앤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넘버 공짜로 준다는 얘기도 있고 갑자기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그때 하나 넘버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되셨어요. 2천 초반까지 거의 2천만 원 가까이까지 내려갔다가 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이제 없던 일이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돈 주고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난리 난 거죠. 뭐 한두 명이어야지 그죠? 25톤 추레라라고 있어요. 트레일러 이거 임대 회사들이 조금 이렇게 안 좋게 하는 게 있었어요. 그것 때문에 좀 그거만 좀 조정을 하는 거고 용달 넘버 개별 넘버 요거는 상관이 없다. 상관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. 그거 이제 해결이 되니까 뜬금없이 뭐가 또 생겼냐. 원래는 우리가 자 디젤차가 다 단종을 되면서 전기차를 하기로 했었거든요. 전기차 사기 안 뽑고 뭘로 되냐면은 가스차로 바뀐 거예요. 뜬금없이 갑자기 순식간에 계획도 없었던 얘기예요. 그러면서 지금 디젤차들이 또 여기서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특히나 1톤 용달 같은 경우에는 원래 1.2톤이 가장 좋아요. 일도 더 훨씬 더 많고 그런데 사람들이 1.2톤 안 하고 1톤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1.2톤은 오토가 없어요. 스틱밖에 없어요. 그래서 다 1톤을 했던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가스차로 바뀌면서 1.2톤에 오토를 집어넣은 거예요. 그러니까 더 1톤 차들이 더 난리가 난 거죠.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카고에 리프터 달렸어서 아마 다른 차들보다는 더 빨리 판매가 되긴 할 거예요. 예. 어느 정도가 될까요? 카고 기준은 보통 한 달 전후. 융바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-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카고는 조금 빨라요. 당장 이 살사람이 나타난다고 해도 평일 기준 열흘은 최소 거리거든요. 네. 자 여러분 여기 인천입니다. 자 일요일인데 갑자기 여기 돼가지고 오늘 영상은 미처 못 찍었습니다. 이처럼 같은 게 22년도에 저희 디젤 트럭에서 영업용 넘버랑 차랑 같이 구매를 하셨던 분인데 요번에 정리를 하시고 다른 일 하신다고 하시네요. 처음에 디젤 트럭에서 판매를 했을 때는 리프트는 없었습니다. 일반 카고였는데 지금은 이제 리프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18년식에 주행거리 20만 킬로 정도 탔고요. 리프트 달려있는 요 차량 메이블 달리했습니다. 이게 좀 금액이 좀 저렴하면서 상태는 좋고 리프트 달려있는 거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디젤 도적으로 문의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요거 인천에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